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필리핀에 살다 보면 지금 내가 필리핀에 살고 있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은 모든 게 이제 한국하고 가깝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뭐 한국 TV도 보고, 뭐, 한국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볼 수 있고, 또 뭐, 인터넷으로 바로 또 한국의 친인척들, 친구들, 지인들하고 늘 뭐, 안부 전하고, 또 페이스북으로 또늘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한눈에 다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살면서도 내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이제 외로움을 탄다든가 이런 거는 뭐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필리핀 자체에서 이제 적응이 됐는지 필리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똑같은 그런 조건을 갖고 계신다고 해도, 뭐,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뉴스를 틀어놓고 있다고 해도, 필리핀이 외국이란 느낌이 들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이란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거나 뭐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마음도 그렇게 편하고, 제가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는 한 24, 5년 정도 된 얘긴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뭐 거의 안 됐다시피 했고, 뭐 인터넷이란 개념도 없었고, 이럴 때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설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면 한국 분들끼리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면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한참 조금 지나서 또 이제 한국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오시면 그걸 또 이렇게 돌려보면서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을 많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바로 이렇게 한국을 느낄 수 있고,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들 콜렌트콜 하고, 수신자 부담을 전화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 받으면 통화가 되는 거고, 또 이쪽에서 좀, 뭐, 형편이 좀 어려우면, 돈 부탁하는 전화 같은 경우에는 콜렌트콜 하면, 뭐, 교환원이 안 받으시겠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목소리도 들리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상했다, 또뭐 힘들다, 이래갖고 또, 저녁에 또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뭐술 한잔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웠고, 또뭐 필리핀 지금처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한국을 갔다 온 사람들 통해서 아, 요즘 뭐 한국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한 다리 건너서 듣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도 있었고, 다들 뭐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꼬치집에 가서 맥주도 먹고 아니면 또 가라오케 가갖고 한국 노래 부르고,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듣고, 뭐 지금처럼 집에 있어도 뭐 모든 게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밤만 되면 다들 이렇게 뭐 서로서로 연락해서 만나고, 그렇게 맥주 한잔 먹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이렇게 필리핀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뭐 사업이 잘 되건 못 되건 좀 가깝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만났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조금 더 진하다 그러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핀에서 그때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그래서 뭐 필리핀에서 사업이 안 되고 잠시 반 1년 내외로 필리핀에 와 계셨던 분들, 다시 뭐 한국 나가시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연락이 와서 계속 이렇게 가깝게 지냅니다. 다들 좋은 기억들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을 갖고, 그래도 그 기억이 추억이 됐으니까, 참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있으면서도 한국 갔다, 뭐 필리핀, 내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편한 그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했고, 필리핀의 기반 시설이 그렇게 잘안돼 있었고, 뭐 스카이웨이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한번 다른 동네를 가려면 앙길레스를 간다, 뭐 수빅을 간다, 뭐 바교를 간다, 이렇게 하면 정말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긴장도 하고, 뭐 앙길레스 자체가 상당히 먼 나라, 먼 데였고, 그때만 해도 앙길레스 갈때 화산재가 다 이렇게 정리가 안돼 있어 갖고, 막이 종탑 위에, 철탑 위에까지 이렇게 화산재가 이렇게 깔려 있었고, 또 바교를 가려면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갓길을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고 돌아가고 가는데, 뭐 아침에 출발하고 하면 뭐 거의 밤에 도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하고 참 이렇게 낭만이 있었다 그러나, 다들 필리핀이 외국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외국이란 느낌이 왔고, 요즘같이 뭐 요즘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교민들 사이에는 정보도 없고, 뭐 서로가 정보가 뭐 요즘처럼 교민 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교민지가 이제 뭐 마닐라 서울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려던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제가 있었던 지역이 그 당시에 빠르냐케 비에폼이었는데, 주재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까비떼 공단 쪽에가, 그 까비떼 쪽이 공단은 있는데 그 주거 시설이 좀 불편해서 전부 다 빠르냐케 비에폼 쪽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아기레 가로등이 그때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기레 스트리트에 가로등이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재원들이 그냥 상주 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다들 그좀 월급을 받고 하니까 생활은 되니까, 만나면 사람들 뭐 다들 이렇게 반가워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술집 가면
전부 다 저녁에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한국 사람이 하는 술집에 갔습니다. 비싼 술집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술집에 가갖고 거기서 여기서 맥주 한잔 먹고 또 이 테이블 가 맥주 한잔 먹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때가 참 낭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필리핀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뭘 조사하고 찾아보고 하려면은 뭐 인터넷 뒤지면 되는데 그때는 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아, 지금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저런 건 어떻게 하고 이런 물건은 어디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 자체가 좀 귀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노하우 이런 걸 많이 인정을 해줬었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을 만나서 뭐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좀 진득하게 사람들 사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또뭐 필리핀이 지금 안 그래도 좀 좋아진 점 자체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망은 많이 좋아졌는데 사람에 대한 뭐더 끈끈하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집에서 굳이 사람들 안 만나도 안 심심하고 안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더 개인적인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쉽게 사람들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선입견 얼핏 들은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혼자 평가 다 해버리고 참 이제 예전에는 지금보다는 좀뭐 낭만이 있었다. 뭐 나쁜 놈, 나쁜 놈, 뭐 사기꾼, 사기꾼 해도 그때는 지금만큼은 그렇게 큰 사기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교민들이 돈을 갖고 필리핀에 오는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다들 렌트를 하고 있고 다 이랬기 때문에 큰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뭐 투자 금액도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건 사고가 커지고 또 사건 관련해서 그 피해 금액도 커지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인간미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 또 교민들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 삼자 면담을 자주 했습니다. 누가 욕을 하더라 그러면 다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얘기한 뭐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누가 뭐안 좋은 얘기했더라 그래갖고 밤에 또 찾아가가 집에 찾아가 왜 그때 욕했냐고 누가 들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삼자회담 하면서 또 거기서 한번 대통 싸우고 또 가깝게 또 금세 가까워지고 왜냐면은 뭐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툭탁툭탁 하면서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뭐너 아니면 없냐 이런 식으로 뭐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깊이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하는 깊이가 좀더 얇아졌다고나 할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사시는 그 교민분들 중에 필리핀이 아직까지 외국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아직까지 필리핀에 적응을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오래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살고 있지만 필리핀이라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나 똑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필리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거못 느끼고 필리핀에서 살수 있는 겁니다. 한국도 자주 나가고 또 한국에서 지인들도 자주 놀러 오고 그렇다는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필리핀에서 기반이 잡혔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다들 움직임도 적고 다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크게 뭐 지금 당장에 크게 불편한 거는 사실은 뭐 물질적인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예전에 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100% 한국을 다 나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건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필리핀도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외국이란 걸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만약에 외국이란 느낌 들고 참 힘들고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외롭고 이러면 필리핀어하고 처음 배운 단어가 홈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홈식. 향수병. 근데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은 이거 향수병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홈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수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향수병은 없습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여기가 한국 같습니다. 다들 뭐 어려운 시기에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다 생각하고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에 뭐 인터넷도 없고 예전처럼 뭐 전기도 자주 나가고 이렇게 하면 뭐 버텨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단절되고 이러면 더 외로움도 많이 타고 할 건데 요즘은 이렇게 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게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잘 버텨 나가는 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